냄새가 너무 좋아. 그래, 왜 굽는지 알겠다. 안녕하세요. 문성실의 에어프라이어 TV. 우리 아들이 꼬부침을 먹다가 반봉다리를 먹고 반봉다리를 남겨놨네. 근데 반봉다리가 보니까 눅눅해져 있길래 제가 에어프라이어에 이거 돌려보면 어떨까 하고 돌려봤더니 대박! 너무 맛있는 거예요. 꼬부침뿐만 아니라 다른 과자를 다 돌려보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마트를 털어서 과자들을 사왔어요. 이런 과자도 새로 나왔네요. 완전 사랑받는 새우깡, 닭다리 너겟, 어려서부터 먹었던 이런 과자를 넣어보면 어떤 맛일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준비한 과자가 이렇게 여섯 가지인데 모양이나 생긴 유형이나 맛에 따라서 좀 분류해서 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닭다리 너겟을 좀 나눠가지고 한꺼번에 굽고 이렇게 한목한목으로 굽고 하나키는 달달한 애잖아요. 그래서 얘를 따로 굽고 과연 어떤 맛일까? 저도 처음 구워보는 거예요. 먹어볼게요. 닭다리 너겟 한 모금, 모든 과자 같이 구워볼게요. 이거는 생각보다 타기 쉬워서 온도가 좀 낮아야 70도. 70도 5분 구워볼게요. 잠깐! 제가 사실은 집에서 3분 구웠거든요. 지금 잠깐 열어볼게요. 왜냐면 냄새가 너무 좋아. 어휴! 이거 5분 구우면 안 되겠어요. 3분만 구워도 이거 벌써 다 구워졌잖아. 바삭바삭 누르누르 보여요? 됐어. 여기서 멈춰. 170도 3분만 구우면 와, 과자 보이세요? 자, 멈추겠습니다. 자, 이거 그대로 과자를 짜잔! 또 다음 거 구워볼까요? 오. 과자를 굽는 거는 신세계 아닙니까? 신세계? 롯데 말고 신세계? 간접 광고하고 있어. 사실 저 이 과자 처음 보거든요? 이렇게 저 사발면 맛이 나는 포테토칩도 같이 구워볼게요. 170도 뿅! 와, 3분 만에 과자가 부활하다니. 나 지금 젓가락 준비했잖아. 왜냐면 이 육개장 사발면 냄새가 막 솔솔 올라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과자를 구우면 그 과자의 그 자체의 냄새가 그대로 나요. 3분 구워지니까 어때요? 잘 구워졌죠? 이것도. 어우, 짭조름해. 어우, 그냥. 바나나 튀김을 구워보겠습니다. 바나나 냄새 좋다. 어렸을 때 정말 잘 먹었던 과자인데 지금까지 있어서 너무 고마운 과자예요. 이게 달달하니까 이거 하나만 이렇게 해서 이거는 좀 달달해서 160도에서 3분 구워볼까 봐요. 짠! 아주 그냥 온 집안에 바나나 바나나 바나나. 와! 바나나가 아까는 하얘던 바나나가 놀이끼리에서 이거는 땅콩 겉에 묻혀져 있는 과자가 지 색깔이 돼버렸네. 그 과자가 뭐 들은가? 땅콩 캐러멜. 땅콩 캐러멜 같은 색깔이 돼버렸네. 온갖 과자들을 구워봤습니다. 여러분, 과자 굽는 거 생각해보셨어요? 미니 오븐 사용할 때 오븐에 약간 눅눅해진 과자를 다시 굽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에어프라이어에 이렇게 구웠더니 느낌 어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고 일단 그리고 촉촉하고. 제가 지금 이거 바나나키 이거 먹으면서 느낀 건데 갓 튀겨서 나온 팝콘 그 먹는 느낌 아세요? 겉은 뭔가 달싹. 달싹하니? 먹어보자. 바나나킥에 약간 달고나 코팅. 달고나 코팅. 코팅. 바나나 달고나 코팅. 3분만 구워주니까 또 다른 맛. 아니에요. 맛있지? 이거 알새우 그치? 바삭하게. 근데 왜 굽는지 알겠다. 그리고 이게 제가 조금 놔둬서 그렇지 바로 구워서 바로 먹으면 과자로 요리한 느낌? 덜 짜다. 덜 짜지. 덜 짜지. 오히려 덜 짜다. 왜 그러냐면 덜 짜지 왜?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잘 모르겠는데 왜? 그냥 이게 더 바삭바삭하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거지. 이거 진짜 꼬북칩 진짜 구우면 맛있어요. 맛있잖아. 이 느낌이 새우깡도 봐, 소리가 들려. 소리가 고등학생, 중학생, 자취생들 심심할 때 에어프라이어에 막 요리 막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요런 것만 잘 구워도 이게 안주도 되고 간식도 되고 구워본다는 게 재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또. 달고나 같은. 달고나. 맛이 변했어 얘는. 그치, 맛이 변했어. 바나나 킥이 아니야. 맛있어. 여러분 이제 과자도 눅눅해진 과자도
다시 소생시키고 부활시키고 싶은 과자도 에어프라이어 하세요. 에어프라이어 책도 좀 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문성실에 띱띱띱. 오늘은 팁이랄 게 없네요. 이런 날도 있어야지.